이번 수업할 파트는요, 수학 2 영역의 마지막 파트. 수학 2 영역의 마지막 파트. 소통, 그리고 가상 파트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속도와 가속도 파트인데요, 여기는 앞에서 배웠던 미, 다 나오나요? 네. 앞에서 배웠던 속도가 속도 미적분, 그러니까 미분 파트에서 바탕이 돼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미분 파트에서, 수투에서, 우리 미분 영역에서 이제 얘를 다루죠? 그 다음에 적분 영역에서 또 다루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영역은 달라지지만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라는 영역에서 여기 속도가 속도를 또 배운다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미분에서 일부, 적분에서 일부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속도가 속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학2와 미적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수학2는 직선 운동을 합니다. 직선 그것도 수직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앞뒤 운동밖에 안 돼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밖에 안 하고, 여기 파트에서는 평면 운동을 합니다. 평면 운동이라는 건 X축, Y축 기준으로 우리가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후진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이런 운동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뭐냐면 얘네도 이런 거야.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평면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X축, Y축 기준으로 따로따로 봅니다의 차이지 얘랑 크게 차이점이 나진 않아요. 단지 여기가 더 까다롭고 어렵죠. 어렵지만 여기 파트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를 해주시면 다음 미적분 파트 올라가셔도 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여기 파트에서 배워야 될 기본 내용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리 속도라는 내용과 속력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분 파트에서도 공부를 잠시 하셨죠. 자, 속도는요, 속도는 뭐야? 얘는 속도, 즉 뭐만 있냐면 방향만 있죠. 방향.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 방향이 있으면서 힘, 이렇게 맞죠? 속도는 방향도 도자야. 그런데 얘는 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존재하지 않고 너는 뭐만? 힘만 존재를 해요. 너는 방향과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벡터라고 하죠. 벡터. 벡터가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마찬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스칼라라는 구조였죠. 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인데 이런 거지. 속도는 방향이 있다는 건 플러스 표현과 마이너스 표현이 있다는 거, 얘는 무조건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직선상의, 수직선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으로 1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럼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km per hour의, 즉 자동차로 100으로 달리나 후진으로 30으로 달리나 전부 다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구조는 이러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속도를 절대값을 주면 그것이 바로 속력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이런 얘기고요. 오늘 이제 진지하게 배우실 첫 번째 구조는요,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직선상의 운동입니다. 직선상의 운동. 자, 핵심은 바로 이거죠. 우리 직선상의 운동이라는 부분은 위치라는 값이 존재를 하고요. 위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습니다. 우리 미분 파트에서도 배우셨어요. 너를 뭘 하면? 미분을 하면. 그치? 미분을 하면. 그런데 오늘 배우실 거, 너를 적분을 하면.
구조적으로 가볼게요. 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황이 조금 다른데 말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위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이 자 여기 체크한 주기로 딱 볼까? 여기 선 하나 보는 거야? 여기 딱. 선생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대요. 그럼 앞으로 하나, 둘, 세 걸음. 그리고 뒤로 하나, 둘 이렇게 왔다. 그럼 선생님은 위치가 뭐냐면 출발점으로부터 앞으로 한 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세 걸음, 뒤로 두 걸음이니까 총 다섯 걸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에 대한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처음 출발한 이 출발점으로부터의 현재 위치는 1이 될 거고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세 발, 뒤로 두 발이었으니까 총 5가 됐을 거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와서 분석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예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S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시간에 따른 거. 그래서 시간에 따른 T에 의한 관계식 위치라는 관계식을 미분을 했더니 그것이 뭐가 되더라? 속도라는 VT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선생님 얘를 관계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인테그럴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시면 위치가 되겠네요. 속도를 적분할게요. 어떤 A라는 시간, 당연히 뭐 준비라고 한다면 이 출발점에서 준비하면 A는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움직이다가 내가 출발을 해서부터 1시간이 됐을 때부터 또는 뭐 1분 뒤부터라고 하면 여기 1분 또는 1시간이면 뭐 1시간 또는 60분 단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T 시간 동안이라고 볼게요. T 시간 동안 V 이렇게 V 얘를 갖다가 VT, DT 이렇게 보면 이 속도라고 하는 놈을 A에서부터 T 시간 동안 적분을 쳐버리네요. 적분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너 자리에 뭐가 되냐면 V를 속도를 위치로 바꾸니까 S, T에 대한 구조가 될 거고요. 아, 소리. 얘 정확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여기 X라고 부르죠. X, VX, DX 이렇게 볼게. X. 자, 그러면 너를 A에서부터 T까지 정의를 해준다면 갖다 대입하고 대입하시니까 S, T, 마이너스 S,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치라고 하는 너는이 되는 거야. 너는 S, T는 S, T는 는 너는 얘 넘어가 S, A 플러스 인테그럴 A에서부터 T까지 V X, D, X 얘는 X가 실제로 T죠. T 선생님이 T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 얘 구조를 보시면 얘가 바로 뭐야? A에서부터 T 시간까지 움직인 거리가 될 거고요. 얘는 뭐야? A의 위치 시간이 A였을 때의 위치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결국 이거야. 너는 T가 A에서의 위치에다가 플러스 너는 A에서부터 T 시간까지 움직인 거리를 뜻합니다. 움직인 거리. 이해돼요? 언제에서부터 준비, 0초에서부터 준비, 땅에서 움직였을 때, 땅에서 움직였을 때 내가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A라는 시간에서부터 뭔가의 계산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너의 현재 위치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그냥 우리 달리기처럼 여기가 출발점이야. 여기가 출발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출발. 그러면 이 출발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걸음으로 한번 속도처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하나, 둘, 다시 앞으로 셋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초당이라고 생각합시다. 초당 한 발씩 움직인대요. 5초, 7초, 그리고 10초 동안 움직인 거야. 10초 동안. 그러면 잘 보세요. 요런 거 시기는
0초에서부터 10초까지 V를 주면 VTDT 제대로 씁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VTDT, VT라는 속도를 0초에서 10초까지 적분을 쳐버리면 어떤 구조냐면, 우리 면접 때도 배우셨겠지만 이놈 새끼는 위아래 구별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위면 플러스 아래면 마이너스 구별을. 그러니까 너는 어떤 구조냐면 너는 앞으로 다섯 발 갔고 뒤로 세 발 갔고 앞으로 어우소리 뒤로 두 발 갔고 앞으로 세 발 다시 갔네. 다시 말해서 너는 총 6 이렇게. 그럼 너가 바로 의미하는 건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위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쉬워지지. 가보나? 다음 예제 하나 더 볼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요거 ST라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5, 6, 7, 8초. 자, 8초에서의 너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8초에서의 너의 위치는 8초에서의 너의 위치는, 그런데 얘는 당연히 출발을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S0 0에서부터 출발하여 플러스 이렇게지. 인테그럴 그럼 0에서부터 맞나? 0에서부터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8초가 되는 동안 이런 구조겠네요. 그것의 S 아이고 속도 VTDT. 얘는 T 때문에 선생님이 X라고 쓴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T가 나서 쓴 겁니다. 얘 정리하시면 스타트 출발선, 출발선 얼마? 0 0 그죠? A서부터 플러스 너는 접근을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섯, 뒤로 둘, 앞으로 하나, 8초 동안이니까 이렇게만 움직였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의 위치는 4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여기네요. 아, 5, 6, 7, 8 여기 있네. 이 위치니까. 따라서 너의 위치는 4단의 위치에 있을 거야. 이런 구조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알아보시고, 여기 6이라는 게 현재 여기만큼 거지. 그럼 우리는 총 움직인 거리에 대한 개념을 좀 받아들여보죠. 총 움직인 거리는 일단 알잖아요? 5, 2, 뭐야, 3, 해서 총 10, 10걸음을 걸었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에 대한 계산법은 이런 거지. 세 번째, 이동 거리라고 한 말이에요. 이동 거리는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이동 거리는요, 0초에서부터 10초까지 이 사람의 총 이동 거리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속도로 계산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역으로 정리하면 늘 뒤로 한 것도 플러스 구조로 바꾸니까, 오케이, 속도를 절대값이 앞에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 앞에. 속도를 절대값이 앞에. 그러니 절대값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구고 마이너스가 되는 곳은 뒤집었다 라고 되는 겁니다. 0에서 5까지는 플러스로 잘 갔고 5에서부터 7까지는 5초에서부터 6초 7초까지는 너 뒤로 갔네. 그러니까 넌 마이너스 가라 이렇게. 플러스 너 7초에서부터 그래도 10초까지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갔네. 그럼 너 그냥 플러스해 라고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너는 5, 너는 마이너스 2, 너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너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결국 너는 10이라는 거리를 움직였어 라는 구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봤더니 결국에 너라는 놈은 즉 속도를 그냥 적분을 쳐버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같이 연산을 해버리니까 너는 우리가 현재 위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치? 현재 위치 언리하게 따지면 얘가 들어가야 돼. 출발점으로부터 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너의 현재 위치 즉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거든. 위치 변화량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동거리라고 하는 놈은 뭘 빼먹지 마라. 절대값의 구조를 빼먹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여기 한번 정리할까요? 예시 지울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 교재나 뭐 이런 데도 나와있지만 동그라미 세 번째로 그 밑에 있던 거 예제 밑에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위치 변화와 움직임 거리를 보면
속도가 0인 건데 이때 기준으로 좌우의 속도가 이때 기준으로 좌우가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경이 돼서 그치?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방향을 바꿨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방향을 바꿨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는 뭐 이런 거고요? 그냥 얘는 속도가 응수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똑같아. 그냥 뒤로 뛰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선생님 지난번에도 팁처럼 얘기 드렸지만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는 항상 뭘 하냐면 얘를 있는 데다 하지 마시고 이제 요 파트를 팩이 다 했으니까 집으로 시키죠. 봐봐. 얘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분석하냐면 얘를 쭉 눌러봐요. 노란 그래프를 쭉 누르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얘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이런 거지. 나는 여기서 뛰는데 내 동생이랑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은 나보다 느리니까 페널티. 나는 너만큼 뒤에서 뛸게. 내 동생은 여기 앞에서 뛰게. 준비 딱! 여기 찍고 돌아오기. 찍고 돌아오기. 막! 이런 구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위치 그래프는 항상 찍으시켜서 생각하시면 앞으로 가고 있고 뒤로 오고 있고 뭐 앞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볼게.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얘를 딱 찍으시면 돼. 찍으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야? 얘가 준비 딱 해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다가 출발점 찍고 다시 앞으로 가네. 이런 뜻이 된다고.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도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구조를 선생님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시면 자, 여기도 또 이 시간은 똑같이 A라는 시간에서의 너에 대한 함수가 VA에 대해서 하나 그렇고요. 그때의 너라는 그 곳에서 그 찰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이때 VA라고 하는 놈은 뭘 뜻합니까? VA는요 시간 T가 A에서 의 뭘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도를 뜻하겠죠. 그 딱 그 찰나의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그때 미분한 놈에 대한 A 즉 접선의 기울기에 뜻하는 말은 뭐냐면 마찬가지 A라는 시간에서의 난 뭘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 사람 기울기 기울기 아 표현이 좀 없네. 속도를 미분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속도. 가속도. 그러면 얘를 뭐하러? 가속도가 양순해. 그러면 속도가 점점점 늘고 있어가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야 여기 뭐야? B라고 잡아볼게. 여기 뭐야? 그럼 가속도가 뭐인지죠? 0. 왜 가속도가 0?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늘거나 줄지 않아 라는 거거든. 그럼 앞으로 꽉 가다가 앞으로 꽉 가다가 얘가 속도를 점점점점 하다가 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주의해야 돼. 봐봐. 이거 잡아볼게. 선생님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속도 그래프가 양수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속도 그래프가 양수. 속도가 양수야. 그럼 뭐야? 계속 앞으로. 얘는 얘 계속 앞으로 뛰는 거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온다는 거야. 오해하지 마요. 속도가 양수인 건 계속 앞으로야. 그런데 점점점 빨리 뛰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가 10이라고 쳐봐. 10. 그러면 런닝머신에 10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딱 탄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10이 아니잖아. 10이라는 속도까지 점점점점점 증가하다가 10이 되는 순간 아우 죽어 힘들겠다 힘들어 도저히 못 뛰겠다 해서 스탑을 딱 누르면 스탑을 누른 그 순간부터 다시 뭐해지는 거야. 탁 멈추지 않잖아. 그때부터 다시 뭐해?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발판은 계속 나를 앞으로 뛰는 것처럼 뛰잖아. 그쵸? 그러다가 여기에서 기계는 멈추는 건데 얘는 그러다가 멈췄지만 뭐 하는 거야? 뒤로 도는 거야, 페달이.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은 뭐냐면 뒤지, 뒤. 방향이 뒤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한테는 이 시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방향.
회전이라는 구조가 되어있어요. 이때가 방향 회전입니다. 오케이? 이때가 방향 회전. 그러나 하나 더 중요한 거, 동아미. 자. 속도는요, 적분하시면 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VTDT를 주시면, 뭐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위치라는 노메이션 구조가 되겠죠. 오케이? 이건 이때에서부터 이때까지 얼만큼 움직였어. 이런 구조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딩 때 외웠던 공식 있잖아요. 거, 토, 시 이렇게 외웠잖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자리만 바꿀게. 시간 곱하기 속력, 거리는 저 면적입니다. 그럼 면적은 시간, x축의 밑변, 속도는 높이네요. 아, 시간이 밑변이고 속도가 높이야. 밑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아, 면적 이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거리는 면적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거죠. 힘들어. 재미도 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개념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마플 449페이지입니다. 마플 449페이지 개념 익힌 1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콜!
따라서 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에 빵이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3분의 8 따라서 3분의 10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분의 4라는 위치에 와 있을 거야. 다시 원점으로부터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래요. 원점으로부터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원점이에요. 와, 나다가 붕 이렇게 왔어. 여기, 여기. 여기. 이때 시간 물어봤어요. 이때 시간. 그럼 이때는 뭐냐면, 위치라는 놈이, 위치가 플러스 가다가 마이너스, 위치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위치. 언제? 0에서부터 어떤 t 시간까지, 뭐 a라는 시간까지 너의 위치. 변화량이 0 이렇게 돼. 현재 위치가 0이 되는 곳 이런 뜻이죠? 현재 위치가 0이 되는 곳 이런 위치 얘기하는 거야. 너 같은 위치가 돌아오는 곳은 현재 위치가 0이 되는 곳이래. A 시간 동안 너 시간 A 인테그럴 0에서부터 A까지 2t-t제곱 dt 준 것이 뭐가 되는 거? 0. 거리가 위치가 0이 되는 걸 찾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갑시다.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빵 a 는 갖다 대입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세제곱 는 빵 a제곱 뽑아내시고 나면 a 아이고소리 1마이너스 3분의 1 a 되겠네요. 는 빵. 오케이. a의 값은 얼마? 3. 따라서 시간이 3이라고 됐을 때가 0이 돼. 약간 느낌이 이런 거죠. 얘가 1과 3분의 1이니까 뭐 분이 우리 속도 단위가 뭐지? 단위가 없었네. 돌아붙이면 이런 거지. 1분 하고도 20초겠네요. 그죠? 1분 20초 지점에서 방향을 바꾼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물건 던졌다고 지금 뿅 하다가 1분 20초에 방향을 바꿔서 2분 3분 하다가 여기 3분이 되는 그 순간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시간은 4. 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그럼 다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리는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다? 면적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다. 라는 생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의 2t-t제곱에 대한 이런 구조죠. 되셨죠? 네, 그럼 가볼게요. 너는 계산할 거야. 너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거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0, 3 대입 이렇게 가면 위에 있는 문제랑 달라질 게 뭐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셔야 되냐면 부득이하게 너가 0이 되는 지점을 갈라. t가 얼마? 0과 2 사이네, 그지? 얘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겠지만 위로 볼록이에요. 여기가 0이죠. 여기가 2에요. 그러면 여기는 2, 여기는 아래 이렇게 된다, 그지? 따라서 너는 인테그럴 0에서 2까지는 그대로 2t의 마이너스 t제곱에 대한 dt의 플러스 인테그럴 2에서부터 3까지죠? 0, 2, 2, 3 2에서부터 3까지는 2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에 대한 dt인데 너는 밑에 있으니 마이너스를 따라서 양수로 바꾸도록 하여라. 따라서 너를 가시면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에 빵 2에 빼기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에 대한 2, 3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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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귀찮더라도 저렇게 나눠서 일일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 개념 익힘 2번은 선생님 아까 던지고 말고 뭐 이런 얘기였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 분석 문제네요. 개념 익힘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개념 익힘 3번 그래프. 아, 참고로 이거 그래프 그려서 꼭 다시 한번 문제 푸세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너는 1, 3, 4일 때, 6일 때, 6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1, 3일 때 2. 자, 그래프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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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가네요. 자.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피해. 움직인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피해 움직인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데 지금 우리 그래프가 뭐야? 시간에 따른 V였겠죠? 속도. 그럼 면적이 움직인 거야. 그리고 속도가 양수인국과 음수인국이니까 여기가 바로 그 속도가 바뀌는, 아니, 방향이 바뀌는 곳이지. 양수 앞으로 뜁니다. 음수 뒤로 뜁니다. 구조니까. 그러면 바뀌는 지점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거리는 뭐? 거리는 움직인 거리 면적. 오케이. 그럼 이제 정조 붙이면 직선 구조잖아. 너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너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 윗뼈 1 더하기 높이 2 곱하기 높 아니 윗뼈 더하기 아랫뼈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오케이 끝. 너 밑뼈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끝.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가시면 어디 갔니? 전 P가 시각 빵에서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여기서부터 6이 됐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움직인 거리. 얘는 얘기했어. 앞으로 뛴다. 너는 뒤로 뛴다야. 그런데 움직인 거리를 뒤로 뛴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에 니들 여기에다가 2번은 추가로 얼마를 더 주라는 거야. 뒤로 뛴 거. 밑변이 2에 곱하기 높이 얘 마이너스 1이었죠? 1에 곱하기 2분의 1에서 면적까지 추가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문제에서 얘기한 뭐가 되냐면 움직인 거리고요. 움직인 거리.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줘버리잖아요. 얘를 음수로 취급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현재 위치가 됩니다. 현재 위치. 왜냐면 너는 앞으로 얼만큼 갔다가 뒤로 얼만큼 갔을 때 빼버리니까 그죠? 너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으니까 너의 출발점에서부터 현재 위치는 얼마야? 라고 주는 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개념 밑에 4번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시대, 코로나? 코로나 시키 때문에 별걸 다 하고 앉아있네, 그죠? 자, 다음입니다. 개념이 킴 4번입니다. 마찬가지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 그래프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최대치 1호가고요. 마이너스 1호. 그 다음에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요. 4 있고요. 5 있고요. 6 있고요. 7 있네요. 그래프 6단으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입니다. 속도. 같이 합시다. 아, 같이 하자. 기어. 자, 이놈은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아, 1초라는 시간 동안 멈춘 적이 있대요. 멈췄다. 기억에서 얘기하는, 기억에서 얘기하는 1초를 멈춘일, 멈췄어. 얘가 뜻하는 말은 속도가 얼마? 0인 거. 속도가 0. 속도가 0. 속도가 0. 요 보면 안 된다. 얘는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뭐라고 해? 속도가 계속해서 이게 얼마야? 2였나? 속도가 계속해서 2 이렇게 가지.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등속도라고 하는 거야. 등속도. 속도의 변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가 없어 이런 거 등속도. 그럼 그런 구간을 존재하지가 안 돼요.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어. 방향을 4번 바꿨대. 4번 0이면서 동시에 좌우에 뭐라고 했냐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죠.
불만으로 바뀌죠? 여기 불만으로 바뀌죠.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지 마. 이거 아니다. 얘네 아니야. 얘네 아니야. 오해하지 마. 왜? 위치였으면 얘가 방향회전이야. 속도는 위에 있는 애들은 속도는 여기 있는 애들이 뭘 뜻해? 앞으로 뛰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이 급하는 방향이야. 너네는 뒤로야. 뒤로. 그러니까 얘네는 방향회전이 아니야. 계속 앞으로 속도를 더 빠르게 달리다가 천천히 앞으로 달리다가 방향을 회전하고 뒤로 달리고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뒤로 가다가 멈췄다가 앞으로 이런 구조로 따라서 얘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 너도 돼! 자 다음 디귿.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 위치 출발점에 있었다. 4초가 됐을 때 출발점에 있어요. 디귿. 4초에 출발점. 4초의 출발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럴 0부터 4초가 되는 순간 VT, DT를 주면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야? 0 나와야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쵸? 왜? 얘가 현재 위치는 현재 위치가 0 출발점이니까 0 현재 위치가 0 그럼 너는 위안을 구별을 못하니까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라고 해요.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정적분이야. 얘 지금 2의 높이 2자리고요. 얘 2의 높이 2자리죠. 위아래 면적 똑같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네. 정적분 치하는 건 0입니다. 이게 참기 쉽게 말해서 이거야. 면적이 움직인 거리니까 너가 앞으로 뛴 만큼 뒤로 뛰었어. 언제? 4초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리을 여기서부터 7까지 움직이는 동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오케이 기억나는 디귿? 리을입니다.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면적이라고 했죠. 이게 뭐가 없습니까? 면적은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더해요. 너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2 너 마이너스 2 엄밀하게 따지게 마이너스 2 너는 그럼 그러면 2의 높이 2의 4짜리네요. 즉 6원이니까 플러스 4. 그런데 움직인 거리라는 건 2 빼기 빼기가 되죠.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를 따라서 플러스 4 거 플러스 4 따라서 총 8이라는 거리를 움직였어. 리을 참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과 리을 칩니다. 알겠지? 쉽잖아. 편하네. 그치? 자 다음 개념 익히 오버 그래프 분석입니다. 또 오, 개 쉬워. 봐봐. 얘 Y가 지금 문제를 잘 읽어봐. 여기 T고 Y라고 하잖아. Y가 이러면 돼. T라는 게 FT, DT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줄 보시면요 A의 속도 그리고 B의 속도라고 돼 있어요. 저 보고 있니? 채 없는 새끼들. 봐봐. 여기 보잖아? 여기 있다고. 세 번째 줄에 A의 속도 보이나? A의 속도 그리고 B의 속도를 FT와 GT라고 한대. 응? 근데 걔네가 여기 그래프에서 뭐라고 돼 있어? Y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Y축이라는 게 속도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정형화된 구조를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얘가 Y지만 그게 속도라고 속도. 그래놓고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포물선 운동처럼 하네요. 여기 C 최대치 A 어딘가에 교점 B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까만색 직선이 내에서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뿅 이렇게 그리고 딱 이렇게 돼있대요. 너가 G 그리고 너가 F 그런데 F가 뭘 A를 뜻하고요 G가 있는 게 B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네 번째 줄 또 C 바뀌었잖아. 네 번째 줄 0에서부터 C까지 F는 0에서부터 C까지 G랑 똑같아. 야 이게 뭔 뜻해? 뭐 0에서부터 C 그냥 정적분이야. 정적분 0에서부터 C까지의 정적분 정적분과 0에서부터 C까지의 요 G에 대한 정적분이 똑같다는 건 둘에 대한 면적이 똑같아. 면적이 똑같아? 자 그 생각하고 봅시다. 분필가입니다. 장기치 코로나 아닙니다. 네. 자 T가 A일 때 A는 T가 A 여기에서죠?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거리는 면적이죠? 그러면 더 면적이 큰 게 A잖아. 그럼 A가 더 위에 있겠지. 더
따라서 기역은 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B에서 높이 차가 최대다. 야, 가면 갈수록 면적의 차이가 점점점 늘어나. 그지? 면적의 차이가 늘어나다가 얘 넘어가면서 면적의 차이가 다시 역전되는 거니까 얘가 점점점 더 커진다는 것. 그동안 차이를 극복해 나간다고. 그러다가 얘가 됐을 때니까 우리 지금 어쨌건 이런 거야.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랑 똑같다는 건 뺏긴 만큼 여기서 받아온 거야. 그죠? 어쨌건 제일 많이 뺏겼을 때가 거리차가 가장 클 때니까 B일 때가 거리차가 가장 큽니다. 참. 그 다음 C에서 높이는 똑같다. 위치 똑같으니까 참. 끝!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베이직하고 노멀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막히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다음번 영상에는 카톡으로 질문 온 문제들 위주로 촬영해서 마무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속도가 속도는 어렵다기보다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수 안 하게끔 꼼꼼하게 천천히 정리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이상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해야 돼? 구독 좋아요. 뭐해? 아, 재미없다. 정적분 끝! 그러니까 수초 끝! 안녕! 이제 2초에서 봐요.